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구운, 앞으로 구운이 오면 풍수적으로 어떤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재물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일단 뭐 명당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좋은 지역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은 사주팔자로 봤을 때 10년 단위로 대운이 바뀌고 그리고 매년마다 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 땅의 기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20년마다 땅의 지기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마다 9번의 운이 바뀌면 총 180년마다 아주 큰 운의 흐름이 바뀌는데요. 일단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경기도 북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위쪽으로 해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잘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또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댓글 같은 거를 많이 지금 문의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댓글에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도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글로 몇자 적어서 말씀드리는 것 또한 힘들뿐만 아니라 또 제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진짜 궁금하신 거 있다고 하면 전화로 개인적으로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삼아 말씀드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수에 땅의 기운이 왜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경기도 북부 지역에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물길이 양갈래로 모아들면서 상당히 뭔가 고즈넉하면서도 풍경이 아름답고 이런 곳에서 한번 살진 않더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 풍수에서는 풍이라는 것은 장풍을 줄임말이고 수라는 건 득수, 즉 장풍득수의 줄임말이 풍수인데 바람은 감추고 또 물은 얻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풍수라는 것은 이 바람이나 산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물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하천이라든지 강가에서 그리고 세계 4대 문명도 다 강가에서 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을 떠나선 살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70% 이상도 물이고 우리 지구의 70% 이상도 또 바다 물이고 또한 우리 인간 역시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물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산세라든지 수려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물이 있어야 사람은 살수 있고 또물 모인 데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인 데 재물이 모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물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물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야경이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일단 한강 다리도 보이고 역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그 뒤쪽으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수에서는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강이 어떻게, 하천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값이 상당히 비싸고 또그 주위에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득수, 즉 물을 어떻게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 모인 데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인 데 재물이 모입니다. 풍수에서 산간인정 수간재물이란 말이 있는데 그만큼 물길에 따라서 또 하천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구운 역시 이 하천을 따라서 또한 산맥을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아물 모인 데가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인 데 재물 모인다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당을 찾고 또 명당을 어떻게 얻고 거기서 몇 자를 쓰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 상당한 우리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좋은 자리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3대가 적선을 해야 명당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일단 명당 자리에 보시면 그림상으로 북과 남쪽 동서 이런 걸 떠나서 위쪽을 조종산이라고 하고 주산 태조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따라서 왼쪽을 좌청룡이라고 하고 또 오른쪽을 우베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현문 뭐 남주작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남쪽에 있는 산을 뭐 안산이나 조산이라고 합니다. 그 물길을 따라서 산맥을 따라서 물길이 형성되는데요. 물길 같은 경우는 산맥 그 아래쪽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우리 집 중심으로 아니면 내가 사는 곳 아니면 뭐 직장 여러 가지를 따라서 어떻게 물이 모이고 흩어져 빠져나가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 이 혈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점그 앞에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청룡 우베코가 감싸지고 또 물길이 여러 갈래로 모여서 또 빠져나가는 자리까지 이런 형태를 띈 자리가 일단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피해야 할 집터 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덕 위 능선의 집, 즉 분수령. 분수령이라는 것은 능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물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수에선 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언덕이 능선의 집이나 분수령이 있는 집들은 재물이 모이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집이라든지 매립지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외딴 집이나 너무 높은 고층 집이나 고층 아파트도 좋지 않고요. 과거에 묘지가 있던 집, 그리고 또 최저층, 물론 땅의 지기가 보통 나무가 자라는 높이는 한 20m, 그러니까 한 5층에서 6층 정도까지 그 땅의 지자기를 받게 되지만 그 층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 삼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로티 구조의 집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런 집 또한 좋지 않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자리만 피해서 여러분들께서 집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땅의 기온이 20년마다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운부터 9운까지 해서 20년 단위로 해서 9번 바뀌어서 180년마다 큰 틀에서 바뀌는데요. 일단 앞으로 9운이 오게 되면 9운이 2024년부터 2043년까지 20년간입니다. 9운은 남쪽 리방을 나타내고요. 이 리라는 것은 화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에 관계된 전기, 전자,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AI, 아니면 정신세계, 정신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산업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역에도 건곤감리, 건태이진,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1운서부터 9운까지 각 방향별로 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 삼아서 보실 분은 보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9운만 일단 보시면서 9운은 남쪽을 나타내고, 정신문화나 예술 아니면 전기전자 컴퓨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 관계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업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선택하실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운의 좋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운은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여기 구자가 써 있는데 이 가운데 중심에서 구자가 써 있으면 구운이고요. 팔자가 써 있으면 팔운입니다. 이 구운에는 이 남쪽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오자가 써 있는 그쪽 라인을 통해서 남쪽이 지대가 높고 북쪽이 하천이나 강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여기 위쪽에 보면 병오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 병오종은 남쪽을 나타내고요. 그 반대는 임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향을 하면 더 좋고요. 지대가 좀 낮은 쪽으로 해야 된다. 물론 뭐 배산임수, 전저후고, 전차구간 뭐 따질 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일단 기본 틀에서만 큰 틀에서 이 정도만 해도 나름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현재 조종산이라고 됐는데 이 조종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산이 남쪽이 되고요. 그리고 이 조산이나 안산 쪽이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혈자리 여기 이 중심으로 혈이 명당이 있고요.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지면서 이렇게 해서 물길들이 모여서 이걸 취수라고 합니다. 물길이 모이는 게 취수고요. 이렇게 해서 수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물길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나가는 게 남북수보다는 동서수가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훨씬 더 풍수적 기운으로 좋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풍수의 고전 중에 청우경, 금난경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청우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산주 수직 종인 기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산이 구불구불, 물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불구불해서 빠져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건 물이나 산이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구운의 좋은 방향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여기 보면 이게 구궁도입니다. 구궁도인데 이 구궁도라는 것은 아홉 개 네모 사각형 안에 숫자를 모두 대각선 방향이라든지 세로 가로로 하면 숫자가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방진수인데요. 357 더하면 15, 951 더하면 15 이런 식으로 모든 숫자가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이 남쪽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일자가 써 있는 데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운에는 구자가 써 있는 지역이 병우정이고 북쪽은 감궁이라고 해서 임자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화살표 방향 보시면 알수 있듯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고 이 북쪽에는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 남쪽에 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이나 높은 지대에. 이 부분만 여러분께서 참고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이 형태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많이 찾아봤지만 이 경기 남부 지역보다는 북부 지역은 확실하게 좋은 자리가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부 지역에서 큰 강이라고 하면 한탄강인가요? 한탄강하고 임진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북쪽에는 큰 강이 물론 저쪽 강원도 춘천 라인으로 해서 북한강 라인이 있지만 그거는 남북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남북수가 왜 나쁘냐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 그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게 됩니다. 한 시간에 1660km로 돌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지구의 회전축 때문에 남북수로 되게 되면 한쪽 면에 그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게 낙경 같은 경우도 나침반 큰 나침반 낙경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산길이나 물길을 잴때 7.5도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이쪽에 보면 문산 위쪽으로 해서 임진각 쪽에 있는 이 화살표 방향 이쪽 라인에 무슨 공원이 들어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쪽 라인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쪽 임진각 쪽에서 문산읍 지나서 그쪽 이쪽 초평도 있고요. 이쪽이 지금 북쪽에 물이 감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쪽 동파리 쪽에서는 파평면 동파리 쪽에서는 남북수로 흐르게 되고 이쪽 지금 초평도 라인만 약간의 동서수로 흐르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쪽 라인은 크게 좋은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문산 지나서 그 위쪽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가 핫하게 뜨겁게 그쪽이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쪽 라인의 미래를 생각해서 통일될 걸 생각을 해서 땅을 구입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 임진강 라인 그쪽으로 하시는 게 땅의 지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좋다. 물론 2024년부터 43년까지는 통일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땅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그쪽 라인이 조금 좋겠다. 그리고 이쪽 당동리 밑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약간의 이쪽에 임월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임월교 라인으로 따라가지고 그쪽 라인에 조금 그나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위에는 특별하게 좋은 자리가 이 파주 문산 이쪽은 그다지 좋은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그쪽에 투자하실 분은 일단 우선순위를 임진강 위주로 하고요. 지금 임진강 따라서 이쪽 라인은 여기 철제선 안쪽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갯벌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A 구간 여기도 나중에 혹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개발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일단 뭐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매매도 안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산 파주 이쪽은 제가 말씀드린 임진강 라인을 따라서 그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파주시인데요. 이번에는 적성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파평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적성면이 있는데요. 역시 강을 건너는 것보다 구운에는 어차피 구운 안으로 통일이 된다고 보고요. 이 적성면에 이 적성산인지 산 이름은 모르겠는데, 지금 양쪽에 이렇게 블록하게 두 개의 반공수가 물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이 안쪽 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한강으로 따진다고 하면 압구정동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이 A 구역과 B 구역 라인이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뜨거운 핫한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일단 여러분께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 백악산 이쪽에 백악산 OP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조산이 안산과 조산이 있고요.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면 쪽이 앞으로 통일되면 나름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주시 대원리 쪽입니다. 봉일천이 쭉 흘러나가고요. 임진강 쪽으로 그리고 북쪽에서도 물길이 모이면서 이 남쪽에서도 또 역시 물길이 모여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안에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앞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 대원리 위쪽으로 여기도 지금 아파트가 있고요. 일단 이 대원리 라인 쪽으로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운정역이 있고 운정 신도시가 있는데요. 일단 이 오미산을 따라서 능안리 앞쪽으로 역시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구운이 되면 통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쪽 지역은 그나마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 북쪽으로 해서 봉일천 지나서 조산과 안산이 형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대원이나 능안리 쪽이 앞으로 구운에는 이 파주 봉일천 따라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양주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 안에 있는 이게 신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천을 따라서 쭉 위쪽에서 남북수로 흐르다 동서수로 바뀌면서 이렇게 휘감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사행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일단 풍수에서는 산이 됐건 물길이 됐건 쭉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구불구불해서 여러 군데에서 물길이 모이는 것을 길지 명당으로 봅니다. 또한 이 신천을 따라서 이쪽 빨갛게 된 이쪽 라인 오른쪽 하단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서남리 왼쪽에 서남리군요. 서남리
이쪽이 북쪽이 아니고 반대 이쪽 화살표 있는 노란색 라인 이쪽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은현초등학교 앞에 이쪽 형성 왼쪽에 형성되어 있는데 뭐 동네 이름이 지도상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 북쪽으로 강해서 하천 신천이 휘감아 돌고 있고요. 남쪽에는 또 산이 있으면서 북쪽에는 조산까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주 지역도 점점 통일 시대가 된다고 하면 이쪽 라인이 굉장히 왕기를 받아서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 송우리 근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들어가기 입구에 전에 송우리가 있는데요. 일단 뭐 여기 노란색으로 화살표 되어 있고 동그라미 안에 이가팔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는 송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 앞쪽으로 해서 남북수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옵니다. 일단 남북수 도로 따라서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에 역시 물길이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와서 빠지게 되는데요. 일단 이 이가팔리 앞쪽 라인 그리고 초가팔리 있는데 이쪽 라인이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개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푸른 언덕 라인 있는데 조그맣게 하천이 흘러가는데 이 푸른 언덕 라인 쪽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께서 이쪽 포천 송우리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쪽 라인에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면 그쪽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남쪽 지역보다 남부 지역보다는 아주 뭐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곳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뭐 통일이 된다고 하면 경기 북부 지역이 틀림없이 개발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뭐 투자 가치로서는 미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단시간 내에 해서 원하는 만큼의 기대하는 만큼의 뭐 재물운이라든지 좋아질 가능성은 남부 지역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기 북부 지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여러 군데를 다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지루해 할수 있어서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북부 지역 중에서 앞으로 구운의 미래의 가치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건강운과 재물복이 좋아지는 왕기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게 뭐100%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큰 국세 위치적으로 그 정도만 자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세세하게 향이라든지 또각그 지역별로 또 어떻게 위치가 물길은 어떻게 모아들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일단 경기 북부는 이거를 마치고요. 다른 지역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